미학이란 게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지금에서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지금 다 관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도 미학이란 거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잔인 것 같아요. 세잔. 현대 예술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근법이야말로 가장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잔이에요. 왜냐? 원근법은 맨 눈으로 봐요. 한 눈으로 봐요. 시점을 고정시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다 투사냐? 평면에다 투사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는 맨 눈으로 봐요? 두 눈으로 봐요. 우리는 모노큘러가 아니라 비노큘러예요. 정제하고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볼 때 여기 포커스 맞추고 저기 포커스 맞고 계속 포커스가 다 달라지죠. 그다음에 몸도 움직입니다. 원근법적인 지각이라는 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기하학적이고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지각인데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전체를 딱 찍잖아요, 사진을. 모든 공간들이 하나의 단일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질서정연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보는 데도 찍는다. 여기 포커스만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서 하나로 합성한다라고 하면 이게 파편들이 아구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세잔의 그림들 보면은 그래가지고 테이블 바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양쪽에 테이블 이어보세요. 안 맞아요. 이게. 그걸 파악한 거죠. 세잔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건 말하고 500년 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원칙을 확 깨버린 사람이 세잔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